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약업종의 세 번째인데요. 한미약품을 가져오셨습니다. 한미약품, 새로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한미약품 하면은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인데 그런 것들을 반환당하면서 조금 빛이 발했고 네. 과정 속에서 좀 공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시요? 네, 좀 나쁜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R&D 비중을 매출액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의약품의 발전을 이뤘던 그것마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물론 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기술 반환되는 건이 있었는데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걸 하나 밤에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저녁이었죠. 느닷없이 그 6시 그 장후 시간에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갑자기 그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뒤로 기술을 싹 다 반환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결국 LO를 하나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거의 그냥 목을 매다시피 해야 되죠. 한미약품이야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자기가 그 개발도 해보고 기술 수출도 하고 뭐 그중에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보여드렸지만 올리타라는 거를 개발을 하다가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27호 신약 허가를 받았는데 생산 중단이죠. 생산 중단. 네. 그러니까 그런 아픔도 있고 기술 수출을 빵빵 터뜨리면서 6만 원짜리가 74만 원을 가는 기염을 토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어떤 뭐 특별한 이슈라던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고 그냥 한미약품이 잊혀지고 있어요, 지금. 잊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을 아무나 받아주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죠. 그때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다 받아갔는데 사노피라던가 얀센이라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가 다 반환을 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컨셉의 그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수출은 최근에 하는 업체들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랑 지금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가 지금 꽂고 있습니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는 지금 영어로 돼 있네요. 어렵네요. 지금 네. 직원 수가 39명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흔들리죠. 2달러밖에 되지가 않아요. 9달러에서 2달러를 갔으니 예. 한 자릿수여서 비중이 더 굉장히 크죠.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그 백혈병 치료 신약, 백혈병이 혈액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암은 이제 백혈병이나 뭐 혈액에 관련된 암이고 대부분은 고형암이에요. 딱딱한 암들. 폐암, 위암, 간암, 다 유방암, 전부 다 고형암이에요. 근데 이제 백혈병이나 혈액병, 혈우병 이런 것들이 혈액암이죠. 고형암보다는 작은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뭐 백혈병의 유명한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노바티스의 킴리아라고 한번 맞을 때 42억인가? 그렇죠? 맞을 수가 없죠. 24억인가? 네. 네. 로또에 당첨돼야지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방 맞으면 살아나니까 어떻게든 뭐 맞추면 좋겠지만 어쨌든 킴리아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백혈병 치료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고 했는데 이 지금 그 한미약품이 새로운 기술 수출한 것도 백혈병 치료 신약입니다. 지금 이 그 최근에 한 게 이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화이자랑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나 작은 기업인지. 화이자가 지금 직원 수가 78,500명입니다. 예. 78,50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벤처 회사라고 지금 이번에 뜬 그 모더나도 지금 바이오 벤처예요. 모더나도 네. 바이오 벤처인데 1,300명. 벤처 회사로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 정도예요. 예.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 직원 수가 39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시가총액은 100만 1000만 억, 1억 9,600만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가 이렇게 큰 계약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도 포지오티님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예. 이 회사도 스펙트럼이라는 회사랑 지금 그 계약을 맺었는데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은 처음 들어봤잖아요. 스펙트럼은 무슨 저기 뭐 무지개에 나오는 스펙트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 수가 얘네도 176명짜리입니다. 스펙트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액토지보다는 많네요. 네. 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한미약품이 옛날에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고 지금 이번에 얀센 백신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물론 화이자 모더나를 많이 맞지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뭐 노바백스 다 있는데 그중에 모더나라던가 노바백스는 바이오 벤처 수준이고 화이자라던가 얀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예요. 뭐 노바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일리알릴리라는 회사도 보령제약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근데 지금 그런 회사들한테 기술 반환을 당하면서 약간 된서리를 맞아서 이번에는 작은 회사들,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대형 제약사들한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사노피는 프랑스 증시에서 3위 안에 드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국적 제약사고. 근데 그런 회사에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저렇게 수많은 인력과 그렇죠? 화이자 수준의 인력과 엄청나게 많은 자금력을 통해서 대신에 임상 2상 3상을 진행해주고 그렇죠? 그 수많은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코오롱그룹이 지원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 통과했다가 인보사가 그렇게 무너지는 아픈 손가락의 결과를 보셨다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우코 제약사한테 기술 수출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게 만약에 반환됐을 때의 충격은 엄청나다는 걸 또 한미약품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꾼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라든가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오 벤처 회사들에게 계약을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은 있어요. 다국적 제약사한테 하면 돈은 많고 투자할 인력은 많은데 그 회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뭐 매드팩터나 매드팩토라던가 이런 회사 얘기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약이랑 병용 그 요법을 하고 있다. 머크의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에서 압도적인 1위이자 전체 그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서 전 세계 의약품 1위를 기록하는 약이에요. 근데 네. 그럼 머크의 키트루다가 짝꿍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넥신이라든가 매드팩토랑 병용 요법이나 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협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아,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그 대단한 약이랑 우리 이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가 협업을 하고 있네. 엄청나게 대단한 건 맞아요. 대단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크의 키트루다가 병용 요법을 하고 있는 약물은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왜 그 머크는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 FDA 승인 받았잖아요. 치료제.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빨리빨리 어떤 그 우리나라는 맨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회사인데 머크라는 회사랑 그 손을 잡은 건 좋아요. 그건 훌륭한 일인데 머크라는 회사가 엄청난 자금력으로 수많은 회사랑 예를 들어 한 100개 회사랑 하고 있다가 그중에 한두 개가 터지면 되니까 그냥 뿌려놓고 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도 제공하는 거죠.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약을 제공을 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험도 공짜로 해주고 그런 회사랑 손을 잡았다. 근데 그 회사가 손을 내민 회사가 수백 개라고요. 수백 개.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한미약품 같은 회사조차도 한미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한양행, 동아제약, 한미약품 이렇게 거대한 회사잖아요. 녹십자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회사조차도 산오피라든가 얀센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너무나 많고 한미약품이 그걸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굳이 한미약품에 그 기술 수출한 거를 끝까지 물론 협업을 하고 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게 최선이지만 그걸 굳이 열매를 안 맺어도 그 제약사는 큰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방역 지침이 발표가 돼서 그거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적 모임 4주간 수도권에서는 6인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모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합니다. 계도 기간을 일주일 쥐고 시행을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든가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들어보지 못한 바이오 벤처에서는 손을 잡는 게 한미약품은 오히려 이런 쪽을 선택한 것 같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다국적 자산사한테 기술 수출을 뻥뻥 터뜨리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좋았는데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술 수출이 됐는데까지는 기술의 어떤 우월성을, 우위성을 증명을 했는데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중간 단계에서 포기한 거는 한미약품이 굳이 미워가지고 막 정말 너네 뒤통수 맞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수많은 업체들이랑 손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미약품 거를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다른 거죠.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이런 기술을 수입을 했다는 거는 그거를 무조건 꽃피워야지 아까 보시면 지금 무조건 꽃피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맬 수가 있다는 거죠. 목을. 지금 예를 들어 스펙트럼이 지금 매출액이 안 나옵니다. 2019년, 2020년에 매출액이 0원이에요. 스펙트럼이라는 회사가. 앱토즈 사이언스도 볼까요? 앱토즈 사이언스도 아까 39명의 직원을 데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나옵니다. 매출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다 0원이에요. 네. 매출이 없습니다. 아예 없군요. 아예 매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사활을 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꾼 게 아마 2016년에 그렇게 당했던 그 어떤 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2015년, 16년이죠. 2015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출에 뭐 거의 역사급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컨셉을 바꿔서 캐나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랑 백혈병 치료 신약 1,250만 달러 계약금 받았고요. 148억 원이 그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임상 개발 및 허가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수치를 해요. 마일스톤을. 뭐 임상 1상이 들어가거나 2상이 들어가거나 3상이 들어갈 때마다 마일스톤이라고 목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총 합치니까 4,961억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148억 원을 제외하고 마일스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미약품은 더 많은 돈을 받고 대신에 이 진행은 다 누구를 하냐? 누가 하냐? 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가 하는 거예요.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만 했었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앱토즈 사이언스는 그걸 개발해서 무슨 이득을 얻느냐? 만약에 이걸 신약을 출시하게 되면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다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는 목돈으로 마일스톤을 많이 한미약품에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신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독점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쿵짝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한미약품이 그때보다 뭐 이런 바이오 벤처라는 리스크는 있으나 바이오 벤처의 리스크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수출 기술 수출을 했을 때 반환당할 위험성을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업체들은 다 바이오 벤처 회사들로 지금 다 라인업이 갖춰져 있다. 이런 지금 6년 만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 같은데요. 신약 33호죠? 롤론티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롤론티스는 지금 아주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1호부터 33호 보여드렸죠. 1호부터 33호 중에 아예 자진 취하한 거라던가 아니면 한미약품 올리타처럼 생산 중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보사처럼 잘못된 방법이 택해져가지고 허가 취소를 당한다던가 이러면은 신약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올려놓고 아까 생산 중단이 되지 않고 허가 취소가 되지 않고 자진 취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관문이 다른 게 있죠. 급여가 안 된다면 환자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급여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이 표에 왜 비급여라고 뭐 표시를 괜히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비급여라고 왜 표시를 해놨겠어요? 비급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환자가 다 내야 돼요. 네. 근데 급여가 되면 5%만 내면 돼요. 1,000만 원 낼 거를 50만 원 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이 나왔어도 급여가 안 되면 대학병원에서 처방이 안 내 처방이 내려질 수가 없는 게 환자들이 원하지 않죠. 그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이 나와서 급여가 안 돼서 너무 비싸면 결국 그 전에 나왔던 약을 그냥 선택을 해요. 항암제도 새로운 거 좋은 거 있다고 나와도 노바티스 킴리아 같은 거 급여 안 되는데 누가 그걸 맞아요. 24억짜리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화학 독성 항암제를 맞는 거예요. 몸이 살이 빠지고 막 피폐해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롤론티스는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약은 반감기라고 해서 계속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효과가 내성이 생겨서. 근데 랩스커버리는 그거를 지속시켜줘서 장기적으로 늘려주는 장기 지속형 그 기술입니다. 그거를 적용시킨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에요. 아유, 한미약품 모르시는 게 없네요. 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미약품이나 동아제약이나 뭐 이런 그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보통 전통 제약사라고 해서 화학합성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거를 베낀 게 제네릭이고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걸 베낀 게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예.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주로 바이오 의약 회사들이 만들었지. 뭐 지금 제가 말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회사들은 보통 화학 그 합성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있단 말이에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이자의 대표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이 뭔가요? 비아그라잖아요. 근데 그런 바이오 의약품은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게 롤론티스인데 그게 국산 신약 33호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국산 신약이에요. 네. 롤론티스가. 이거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호중구 감소증. 이건 뭐냐면 암에 걸리시면은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감소를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롤론티스예요. 호중구 감소증 발현 기간을 감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백혈구가 면역에 관련된 세포잖아요. 백혈구 세포란 네. 게. 거기에서 호중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그 수치를 완전 떨어뜨려버리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 약제 대비해서 투여 대비 용량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업시켜주는 랩스커버리 기술이 그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최장 월 1회까지 그 늘려준다. 생체 내 지속성을 월 1회까지 늘려줘가지고 뭐 주마다 맞아야 될 거를 월 1회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랩스커버리 기술이란 게. 근데 이 랩스커버리 기술이 이 롤론티스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뒤에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이 10개 정도 있어요. 롤론티스가 바이오 신약으로 처음 나왔는데 이제 한미약품이 본격적으로 바이오 신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랩스커버리 기술을 씌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반감기가 줄어들고 점점 그 약효가 길어진다. 급여가 그리고 중요한 게 급여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 됐군요. 그래서 아까 네. 여기에 표에 보면 11월 급여 등재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괜히 급여 비급여가 표시가 괜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죠. 신약 네. 신약이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해주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롤론티스가 연간 투약 비용이 원래 260만 원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저렴한 거예요. 이건 항암제가 아니라 항암제를 맞아서 암이 계속 반항을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뒷부분에 나오는 거에 대한 치료제라 연간 260만 원 요 정도지 예. 타그리스나 이런 거는 1년에 2억이 들어요. 급여가 안 되면. 네.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급여가 지금 롤론티스에 적용돼서 환자 본인 부담이 5%로 줄었죠. 그래서 260만 원의 5%인 9만 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연 줄었네요. 9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롤론티스를 예.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신약 33호인 롤론티스는 지금 굉장히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는 모든 그 제반 여건을 갖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롤론티스가 한미약품의 어떤 바이오 신약으로서 27호를 찍었던 올리타정 항암제의 실패를 딛고 국산 신약 33호로서 정착을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정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항암제죠. 포지오티닙. 기술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빨리 하겠네. 포지오티닙은 스펙트럼에 수출했어요. 또 못 들어본 기업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하신 데네요. 매출이 0원이에요. 얘네들. 네.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다 그런데 포지오티닙을 스펙트럼에 또 기술 수출했습니다. 이거는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포지오티닙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의 일종인데 세포가 작지 않다 해서 비소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원래 대부분 병변이 큰데 이거는 예. 세포가 작다 해서 비소세포암인데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이라서 미국에서 이미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FDA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IRR이라고 뭐 10명한테 해봤는데 2명만 효과가 있다. 그럼 20%의 IRR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객관적 반응률이. 반응률이 높아야 돼. 그리고 안정성 부작용 이 FDA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치료 반응률을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FDA가 패스트트랙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패스트트랙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뭐가 좋냐면 임상 3상을 안 가도 시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레키로나주도 지금 그런 사례잖아요. 워낙 지금 급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 임상 이상만 진행하고 레키로나주를 풀어줬잖아요, 시장에. 대신에 팔면서 너네가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해라 해서 조건부 허가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32호 우리 레키로나주도. 그리고 이게 시판 허가 신청 검토 기간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요렇게 적용되고 요런 그 제도적인 부분을 받아서 스펙트럼이 이제 이번 연도 말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에는 FDA 지금 허가 신청하라 계획이다.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되면 스펙트럼은 아까 전에 지금 아까 그거랑 똑같이 돼요.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랑 똑같이 돼요. 이 기술 수출을 받아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네. 이게 신약이 나와버리면 독점적인 권리를 얘네가 가져요. 대신에 한미약품은 그럼 뭘 갖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목돈으로 수령을 하고요. 만약에 신약이 나오면 러닝 로열티를 받아요. 이거는 경상 기술 수수료라고 하는데 마일스톤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마일스톤이란 임상 단계에 따라서 목돈으로 받는 거고 네. 신약이 나오고 나서 판매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또 러닝 로열티로. 아, 우리 네. 영화를 찍어서 영화 배우나 그 똑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받는 계약금이 있을 거고 300만이 넘으면 400만이 넘으면 500만이 넘으면 거기에 따라서 러닝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게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한 거예요. 마일스톤은 어떤 단계가 끝 단계에 이르면 끝나지만 신약이 계속 판매가 될 때마다 계속 브랜드 로열티를 평생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스펙트럼이 개발을 하면은 자기네가 팔아서 좋고 한미약품도 그게 개발이 되면은 계속 소사장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사장이 네. 돼가지고 계속 브랜드 로열티로 내 매출액에 따라서 5% 정도, 뭐 6% 정도 이렇게 받으니까 둘 다 좋은 거죠. 네, 따박따박 받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